매년 찾아오는 5월이지만 5월의 숲은 늘 처음인 것처럼 생명력이 넘칩니다.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오늘은 숲이 물을 잔뜩 머금고 싱그러움을 뿜내네요. 하지만 길은 다소 엉망입니다. 탐방객들이 찾기 전 우선적으로 길을 정비해야 되겠죠. 저는 숲의 설사 강은아입니다. 한 10년 정도 됐고요. 살다 보니까 어떤 힘든 점도 많았고 내가 뭔가 미치지 않으면 예,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. 한때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 힘든 시기에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게 숲을 만나게 되고 나무에 미쳐서 살았어요. 나무는 저마다 개성이 뚜렷해요. 성장하면서 이웃나무와 주변 식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처럼 성장하죠. 이 나무는 삼봉나무인데요. 이 나무에는 이렵초, 담쟁이, 콩짜개 등 여러 생명들이 같이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갔죠. 세상사도 숲과 같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삶은 때때로 삶을 뿌리채 흔들고 나죠. 저도 부모가 계셨지만 할머니한테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되게 그 감정이 묘하게 빨려 들어가요. 제 은하 선생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요 너무 어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고 그냥 그 너무 작은 꼬마였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. 저는 아직도 빨간색에는 거부감이 좀 있어요. 빨간색을 보면 아픈 어머니가 떠올라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엄마 품에 들고 싶어도 들질 못했어요. 문을 이렇게 배우기 열어보면 엄마가 항상 힘없이 누워 계신 거예요, 이제. 엄마가 혹시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, 제가 한 번씩 먼지 묻은 그 슬리퍼를 빨간 슬리퍼였어요. 이제 굉장히 이렇게, 예쁜 슬리퍼였는데 닦았어요. 며칠에 한 번씩. 그러다가 엄마가 안 나오잖아요. 이거 화나면 저쪽으로 탁 빌려댔겠다가 다시 또 예쁘게 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, 이제.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데 저에게 5월은 그리움이 사무치는 달입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야속하게도 차례로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. 운동회 때 같은 때 다들 엄마 아빠 오잖아요. 그리고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저녁에 이렇게 막 누구야 누구야 밥 먹으라는 부르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저 정류장에서 할머니 기다리는 거 그냥 누구네 엄마가 와서 애기들 하나씩 다 데리고 가잖아요, 친구들. 그때가 조금 부러워, 이제. 여기는 어릴 적 남동생하고 손잡고 와가지고 시장에 가신 할머니를 그냥 어둑을 때까지,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늘 기다렸어요.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. 밤이 돼가면은 이제 왜 안 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. 저기서 놀다가 차 소리만 하면 와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이제 또 많이 나죠, 이제. 5월이 되면 특히 더 자주 오게 되는 곳이 있어요. 이 길을 적어도 지금까지 한 수십 번은 다녔던 것 같아요. 할머니, 우리 할머니 머리 깎아야 되겠다. 저쪽은 저희 할아버님 산소고요. 이쪽은 저희 할머님 산소예요. 저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. 제 인생의 영웅이면서 안식처가 되어주신 분이셨죠.
제 삶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던 그 모든 순간에 할머니는 늘 함께 하셨어요. 언제나 절 응원해 주셨죠. 저도 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할머니의 삶이 너무 대단했다는 걸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. 항상 그냥 장사하러 가셨던 것밖에 생각 안 나요. 어쨌든 간에 일하러 가셨던 것만 생각나요. 거의 뭐 쉬시는 날이 없으셨으니까요. 부모를 일찍 여의어 고독했던 저를 진실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던 우리 할머니.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. 할머니께 오늘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. 할머니, 이 편지 보고 울지 마. 울면 안 돼. 그리운 나의 할머니께. 할머니,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. 살당범인 사라진 된 존디망 살라시던 나의 할머니. 할머니와 손자방 고사리 꺼끌에 댕기던 오름길엔 꽃들도 하얗게 피어올랐수다. 내 나이 50이 되연 꽃광낭에 빠져서 산 세월이 벌써 10년. 당신과 헤어진 세월입니다. 나이가 드렁보난 우리 할머니도 여자였구나. 나처럼 꽃을 좋아하는 여자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. 이별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아. 그래서 저 오늘 오랜만에 왔지만 우리 할머니 사랑한다고 꼭 한번 말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찾아왔네. 할머니 진짜 사랑해. 예쁜 할머니. 아주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. 그만밖에 없네요. 많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울타리가 되셨으니까 감사합니다. 그밖에 없어요. 오늘 고를 말린 수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. 사랑하세요. 열렬히.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가족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. 제 경험상 가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믿으니까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엔 행복의 확신이 차더라고요.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입니다.